이 감정이라는 거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도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구나. 너를 닮은 사람에서 서우재 역할을 맡은 배우 김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4부까지 대본을 받았는데 서우재라는 인물이 되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4부까지. 근데 이 작품이 되게 몰입도가 있다, 재밌다. 작품에서 어떤 역할이든 그냥 같이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습니다. 서우재는 어릴 때부터 예술가인 아버지 때문에 예술가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던 남자고요. 굉장히 감정에 솔직하고 되게 순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머리가 짧았는데요, 이 드라마 미팅할 때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국악하고 예술가니까 머리를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떠냐, 길려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처음에는 피스 같은 걸 붙여서 이제 만나보고 했었는데 이게 더 무대 같다. 제가 긴 머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 모습이. 그래서 이 머리 하는데 좀 많은 변화를 줬고, 제가 체중이 조금 쪘었었는데 우재라는 캐릭터는 뭔가 좀 더 날카롭고 그래야 된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번복을 하지 않는 인물이라서 솔직하고 망설임이 없고 그거를 찾아가고 몸에 익히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많이 챙겨주셨어요. 자신감 있게 하라고 항상 에너지를 많이 주셨어요, 감독님이. 앞에서든 뒤에서든. 그리고 처음에 미팅했을 때도 그냥 친한 형처럼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드라마를 안 하게 되더라도 그냥 형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저한테는 따뜻하게 다가왔고, 그래서 의지도 너무 많이 했고 감독님도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미대 나오셨잖아요. 제가 이 미술을 유치원 때 해봤거든요. 그때 말고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화가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한 두 달 좀 넘게 그림이랑 조소 배웠었어요. 공통점은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다르지만 내용은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모델이라는 직업을 하려고 했을 때 한 30kg 넘게 뺐었는데 그런 집요함? 그런 게 닮은 것 같아요, 서우재랑은. 다른 점이 더 많아요, 사실. 저는 약간 우재에 비하면 좀 가볍다? 막둥이로 자라서 농담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는 스타일인데 우재는 행동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거. 감정을 표현할 때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씬부터 감정적인 씬이 있었는데 제가 좀 많이 굳어 있었어요. 엄청 선배님이고 작품에 부담도 있었고 너무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굉장히 굳어 있었는데 권정 선배님이 엄청 편하게끔 만들어주시고 굉장히 많이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처음 씬을 찍는데.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거를 이끌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도 감정이 나오게끔 하셨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 권정 선배님이랑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감정을 받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되게 놀랐었어요, 첫 촬영했을 때. 그때 촬영 끝나고 바로 막 연락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연기하면서 이런 걸 느껴본 게 처음이었다. 저한테 정말 새롭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희주도 그렇고 우재도 그렇고 자기의 사람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냐. 약간 동질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희주의 그런 불안정함? 돈이 많고 좋은데 시집을 갔지만 아직까지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지 찾지 못하고 계속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재라는 사람도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동질감을 느꼈고, 아무래도 그런 가정적인 따뜻함? 우재는 사실 어릴 때나 가정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은 기억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성애적인 부분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좀 부유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혜원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되게 동생 같고 굉장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환경이 힘들고 미래가 있을지 모르고 내가 없어도 잘해 나갈 것 같은 인물이지만, 근데 이제 희주한테서는 늘 문제점이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빈 누나는 저보다 두 살 많은데요. 처음에 이제 촬영하기 전에 말을 알아. 오빠가 되라, 진짜. 뭐 이런 거 되게 조언 많이 해주고,
되게 배려 많이 해줬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막 이번 컷이 조금 불안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직접 막 감독님한테 한번 다시 가보는 거 어때요? 막 이런 얘기도 대신 해주고. 그리고 진짜 누나가 말을 잘해요. 현장에 있을 때 분위기 많이 올려주고 해서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굉장히 많이 의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대사가 있는데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우재가 주는 말을 하는 건지 자신한테 하는 말인 건지 이런 헷갈리는 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전 작품을 하고 한 1년가량 쉬었는데 연기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가? 난 진짜 가능성이 있나?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 이 직업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감독님도 내가 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저도 이 작품을 통해서 얘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고 제가 느낄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쌀쌀할 날씨에 드라마를 보고 자기 감정이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희 너를 닮은 사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즐겁게 드라마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너를 닮은 사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